안녕하십니까, 전상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OR 매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OR 매핑은 오브젝트 릴레이셔널 매핑입니다. 즉, 개체와 관계에 대한 매핑 기법, 즉 연결 기법을 말합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램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서로 사상이 틀리죠. 객체 지향은 객체 중심이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2차원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서로, 아키텍처 구조가 틀려요. 그래서 이두 개의 기법 간에 연결을 해주는 그 기술, 그러니까 객체 지향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과 연결되는 그 기법을 말합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램은 이제 캡처 다증상이라고 해서 다섯 가지의 특징이 있고요. 이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수학적 집합 이론을 연결할 때는 상호 이질감이 있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고자 나온 기법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연결 기법을 보면, 객체 지향 클래스에 있는 그 클래스와 클래스 속에 있는 어트리뷰터, 그 다음에 클래스와의 관계, 이런 애들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어디로 매핑이 되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더 우리가 답을 쓸때 표기해야 되는 게 메소드입니다. 메소드. 그러면 클래스는 테이블로, 어트리뷰터 속성은 컬럼으로, 그 다음에 클래스의 관계, 클래스와 클래스 간의 관계 있죠? 그거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릴레이셔널 관계로 매핑이 돼야 된다. 요세 개는 이제 정해져 있는 답이고요. 그러면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실제 매핑되는 도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매핑을 할 수는 있어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펑션이나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이용하면 매핑이 가능하다. 이렇게 답을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클래스는 테이블로 간다. 어트리뷰트는 컬럼으로 가고, 릴레이션십은 릴레이셔널 릴레이션십, 즉 릴레이셔널 관계로 변환된다. 여기까지 알고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클래스와 어트리뷰트 메소드 요 부분은 크게 이해한 데 어림이 없죠. 제일 또 중요한 게 1교시용으로 나올 수 있는 게, 그러면 관계형 방법론, 죄송합니다. 객체 지향 방법론에서의 릴레이션십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릴레이셔널 릴레이션십으로 어떻게 연결되느냐. 요 부분은 또 1교시로 나올 수 있어요. 그 부분을 보면 연관관계, 집합연관, 합성, 일반화, 의존, 이렇게 다섯 개의 패턴을 가지고 매핑을 할수 있다. 연관관계는 독립적으로 구성되는 일반적인 클래스 간의 연관관계를 말하고요. 그냥 일반적인 클래스 간의 관계를 연관관계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그냥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도 1대1이나 1대n으로 포린키 연결을 하면 끝나요. 물론 NDM인 경우는 1대N이 되도록 관계 테이블을 설정을 해서 불려야 되겠죠. 두 번째, 집합연관입니다. 전체와 부분의 관계 표현을 하게 되는 클래스 관계, 즉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의 종속적인 구조. 그런데 집합연관은 두 클래스의 생명 주기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두 개의 객체가 있는데 한 객체가 다른 객체를 생성시켰어요. 이럴 때 생명 주기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그냥 포린키로 연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합성 연관인 경우는 두 클래스의 생명 주기가 같습니다. 즉 집합 연관과 같이 A라는 클래스가 객체가 B라는 객체를 생성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소멸될 때는 동시에 같이 소멸된다는 거죠. 객체가
생명주의에 갔다는 의미가 그런 겁니다. 그럴 경우는 FK로 연결하는 건 똑같지만 캐스케이딩 옵션을 써줘야 됩니다. 즉 생명주기가 같기 때문에 A라는 테이블에 있는 레코드가 지워질 때 B라는 테이블에 있는 레코드도 동시에 지워지게끔 즉 생명주기를 같이 만들어주는 작업 그게 Delete Cascading 설계를 해줘야 합니다. 즉 굳이 Delete Cascading이라는 말보다는 그냥 Cascading 옵션을 이용해서 폴인 키를 걸어줘야만 됩니다. 그러면 폴인 키 관계에 있는 두개 테이블에 들어가는 그 레코드들의 생명주기를 같게 만들 수가 있죠. 생명주기가 다르다는 것은 그냥 폴인키로 연결하고 말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일반화 관계에는 클래스 간의 상속 관계를 표현된 것을 어떻게 보겠냐는 겁니다. 그러면 개별 클래스는 개별 테이블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개별 클래스를 통합 테이블, 즉, 이 상속 관계에 있는 이 개별 클래스를 하나의 테이블로에다가 집어넣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이렇게 상속관계에 있는 두 개의 테이블을 두 개의 저 클래스를 각각의 테이블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 두 개의 클래스를 하나의 테이블로 집어넣는 방법이 있고 또는 이 서브 클래스가 상속을 받기 때문에 부모 객체를 핸들링할 수 있죠. 쓸수 있죠. 그런 의미로 보고 통합 테이블로 연결하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의존 관계는 하나의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 실행 요청이 필요한 관계. 즉, 하나의 클래스, B 클래스는 스스로 객체가 되지 못합니다. 다른 객체로 또 호출이 있어야지만 생존이 되는 거죠. 그러면 독자 생존이 안 되기 때문에 트리거를 이용해가지고 연쇄 반응을 일으켜 주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월 매핑의 이 릴레이션십 매핑 기법이 가장 핵심이고요. 요거를 유심히 몇 번을 보면서 이해를 해둬야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 원문으로 Association이나 Aggregation, Composition, Generalization, Dependency와 같은 이 원문 중심으로 꼭 학습을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시험에 한글로 번역되지 않고 원문으로 나와도 그게 집합연관이다, 합성이다, 물론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셨겠지만 같이 연결돼서 답을 써줘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게이 집합과 합성에 대한 개념입니다. 생명주기가 다르냐, 같으냐. 다르냐, 같으냐. 수고하셨습니다.